블박차는 25톤 트럭입니다. 17톤 짐이 실려 있어요. 넓은 철판입니다. 예, 철판 하나에 3.4톤짜리도 있고요. 1.7톤짜리도 있고요. 철판이 모두 다 7장이 실려 있는데요. 가겠습니다. 저 철판 실려 있는 거 보세요. 이거 철판. 예, 넓은 철판도 있고 그 밑에 작은 철판도 있고요. 네, 블박차 좌회전할 겁니다. 대형 카고 트럭 여기서 이제 좌회전 들어가는데 그런데 저 중앙선 넘어서 에고 이런 저 철판이 때렸네. 에이 저 차는 저렇게 있다가 그냥 가버렸답니다. 이런 여기에서 저 뒤에 내 뒤에 따라온 차가 요 차가 중앙선 치고에서 먼저 좌회전하려고 역주행으로. 자, 쭉 가고 있는데, 여기서 좌회전하고 속도 떨어지니까 저 차, 나를 추월해 들어오면서. 저 차랑 부딪힌 거 아니에요? 철판이 때렸어요, 철판. 철판이 때려서. 생각해 보세요. 저 거대한 3.4톤짜리 철판이 팽! 저 철판을 어떻게 더 묶을 수도 없죠. 그래서 이 헤드를 때려갖고 수리비가 2천만 원 정도 나왔고요. 한달 동안 저 수리하는데 한달 동안 일도 못 하고요. 그리고 몸도 아프답니다. 근데 저 차는 그냥 가버렸대요. 지금 찾고 있는 중이래요. 과실비는 어떻습니까? 상대차 100%면은 내차 수리비, 그리고 내차한달 동안 일 못한 거, 그리고 나 아픈 거다100% 받을 수 있을 거고요. 나한테도 잘못이 있으면은 내 잘못만큼은 못 받겠죠. 자,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의견인지요? 깜빡이 키셨나 했더니, 네, 왼쪽으로 좌회전 꺾을 때 깜빡이 킨과 동시에 꺾었답니다. 깜빡이 켰답니다. 그리고 또 하나, 여기에서요. 블박차가 원래는 여기에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, 조금, 네, 여기서 꺾고 들어가네요. 여기서요. 그러니까 뒷차 빵! 상대편 차. 상대방은 도망간 상태고요. 경찰에서 조사 중이고요. 깜빡이는 들어갈 때 바로 켰습니다. 상대편 100%인지 궁금해서 질문합니다. 자, 투표해 보겠습니다. 여러분들은 과연 그 차랑 부딪히진 않았다. 비접촉일 때는 보험사에 60대 40이라고 한다. 그래서 지금도 60대 40이다. 100대 빵이다. 블박차도 조금은 잘못이 있는 것 같다. 그 중간 한 80대 20 정도다. 투표 시작. 60대 40이라는 의견이 6% 있습니다. 100대 빵이라는 게 70% 있습니다. 그 중간 80대 20이라는 의견이 24% 있습니다. 보험사는 60대 40 주장할 거 뻔합니다. 첫째, 비접촉이라는 이유로. 두 번째, 블박차도 중앙선 물었다는 이유로. 이렇게 들어갔어야 되죠? 유도선 따라서. 근데 왜 급하게 중앙선 넘었느냐? 이 차도 중앙선 넘어서 역주행. 블박차도 중앙선 물어서. 그러니까, 둘 다. 근데 이 차가 더 멀리 왔으니까 60대 40이다. 이렇게 주장할 거예요. 여러분들은 저렇게 역주행해서 달려와서 역주행차 100%야. 이런 의견도 제일 많네요. 70%입니다. 근데 블박차도 좀 잘못이 좀 있어 보이죠? 네, 여기에서 어떤 잘못일까요? 깜빡이는 지금쯤 켰어야죠. 지금쯤. 지금쯤 켰으면 저 뒷차가 안 나오죠. 깜빡이 안 켜고 속도를 줄이니까 뒷차가 에이씨 왜 이렇게 천천히가 블박차 직진할 줄 알고 난 좌회전할 거니까 그런데 이때 그러니까 그래서 깜빡이 늦게 킨점 그리고 유도선을 지키지 않은 점그 과실을 얼마로 볼까요? 한20 볼까요? 30 볼까요? 보험사에서는 아직 저 차를 잡지 못했기 때문에 저쪽 보험사 얘기는 못 들었지만 저쪽은 60대 40 얘기할 텐데 40 볼까요? 100대 빵은 아닌 것 같습니다. 블박차에게도 일부 잘못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깜빡이는 미리 켜세요.